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핫스퍼 라이언 시티 세일러즈 간의 2023-24 시즌 대비 프리시즌 신상 경기 평가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가 상대한 라이언 시티 세일러즈는 올 시즌 싱가포르 프리미어 리그에서 13승 3무 4패로 리그 3위를 달리고 있는, 리그 순위는 3위이긴 하지만 싱가포르 리그를 이끌어가는 리딩 클럽으로서 거의 압도적인 자본력과 구단 시설, 인프라를 보유한 팀인 만큼 싱가포르 내에서는 가장 강한 전력을 지닌 팀이자 선수들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명문 클럽이며, 토트넘과는 분명 전력 차이가 크지만 싱가포르에서 섭외할 수 있는 현지 클럽 중에서는 어쨌든 최고의 팀인 만큼 토트넘에게도 연습 상대로는 적합한 상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굴리에모 비카리오 골키퍼, 페드로 포로, 크리스안 로메로, 벤 데이비스, 데스티니 우도지, 파페 마타르 사르, 이브 비수마, 제임스 메디슨, 데안 클루셉스키, 해리 케인, 손흥민까지 확실히 레스터시티와의 지난 경기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프리시즌 경기 기회가 줄어든 토트넘은 선수들의 실전 감각을 위해 대부분의 주전 선수를 기용했고, 사실상 지금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라인업, 그야말로 프리미어리그용 라인업을 라이언 시티 세일러즈를 상대로 내놓았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는 라이언 시티 세일러즈를 상대로 역시나 기본적인 전력 차이가 워낙 커서 완전히 압도하는 경기를 펼쳤는데, 토트넘은 전반전에만 슈팅을 무려 24개나 시도할 정도로 라이언 시티 세일러즈에게 파상 공세를 퍼부었고, 볼점유율 수치 또한 74-26이라는 압도적 비율을 가져가면서 완전히 원사이드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핫스퍼는 제임스 메디슨, 해리 케인, 손흥민 등 공격수들이 수차례 슈팅을 시도했으나 유효 슈팅이 거의 나오지 않았고,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는 쉽게 도달했음에도 상대의 밀집 수비, 그리고 토트넘 핫스퍼 공격수들의 다소 예리함이 떨어지는 슈팅들로 인해 번번이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찬스를 살리지 못한 토트넘에게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전반전 14분 라이언 시티의 얼리 크로스를 샤왈 아누아르 선수가 기습적으로 침투해 마무리를 지었고, 토트넘 핫스퍼 싱가포르 리그 팀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는 충격적인 수비력을 오늘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워낙에 상대의 크로스 코스가 좋았고 적절한 침투와 마무리도 훌륭했지만, 토트넘 핫스퍼와는 완전히 다른 레벨에 있는 싱가포르 리그 팀에게 실점을 허용한 것 자체가 당황스러울 정도의 실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토트넘 핫스퍼는 이후 전반전 막판 해리 케인 선수가 PK를 통해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전반전을 마쳤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반전이 되자 11명의 선수를 모두 교체시키면서 완전한 변화를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토트넘은 오히려 후보 선수들이 들어오고 나서 경기력에 안정감이 더해져 라이언 시티를 사정없이 몰아쳤는데, 토트넘은 48분 히샬리송 선수가 역전골을, 52분 다시 히샬리송 선수가 추가골을, 지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에도 좋은 활약을 했던 지오바니 로셀소 선수가 쐐기골을, 그리고 히샬리송 선수가 해트트릭을 달성하는 팀의 다섯 번째 골을 터뜨리면서 토트넘 핫스퍼는 라이언 시티 세일러즈에게 5-1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헤더로 득점을 터뜨렸지만 옵사이드로 인해 취소가 되는 불운이 따르면서 득점에 성공하지 못한 채 경기를 마쳤는데요. 오늘 경기 토트넘 핫스퍼와 라이언 시티 세일러즈 간의 신성 경기에 대한 토트넘 현지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 실점은 잉글랜드 축구 역사상 가장 큰 불명예다. 우리 싱가포르 리그 팀에게도 지고 있다. 세상에, 라이언 시티에게 지고 있어. 완전히 어처구니가 없다. 이건 거의 웃길 정도다. 나는 정말 이 감독이 시즌 내내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없다. 우린 수비수만큼 새로운 윙어가 필요할지도 몰라. 메디슨과 비수마는 어택킹 미드필더에서 다 말아먹고 있다. 하지만 로메로는 수비진에서 가장 잘 뛰고 있고, 페드로 포로는 수비수가 아니며, 우리 선수들 대부분이 이 새로운 시스템에서 득점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더 많은 볼이 해리에게 주어져야 한다. 당황스럽다. 지금 이 클럽에 맞는 단어는 그게 유일하다. 제발 로셀소에게 팀의 스타팅 자리를 줘라. 그를 팔지마. 그는 이 시스템에 얼마나 보석 같은 존재인가. 그가 팀에 남아있고 싶은지를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이다. 우리 B팀은 메인팀보다 확실히 좋아. 로셀소는 새로운 영입처럼 느껴진다. 사르와 우도지는 둘 다 퀄리티가 좋다. 히샬리송은 그에 대한 의심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페리시치는 판매할 수 없다. 제임스 메디슨은 게임을 바꾸는 영입이다. 여전히 두 명의 센터백이 필요하다. 해리 케인의 정신은 미네네 가있다. 등등 많은 토트넘 핫스퍼 팬들이 오늘 경기 초반 실점에 대해 상당히 실망했지만, 조반이 로셀소, 히샬리송 등이 맹활약한 후반전에 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토트넘 핫스퍼의 아시아 투어는 끝났습니다. 단 두 게임으로 끝난 것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유럽에서 더욱 강력한 팀들과 붙으면서 시즌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다음 주 샤흐타르와의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